군처가 첩 떼어달라고 오면 해요. 그리고 스토커 떼어달라고 오면 그런 거는 해요. 하늘에 천명을 거슬리는 걸 갖고서 인연 떼어달라고 붙여달라고 오시면 안 합니다. 손님 중에 나 이 사람은 절대 보기 싫어, 인연 떼어내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었나요? 많지요. 금전적인 문제 빼놓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신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용건? 그거로 봤을 때 한 세 번째 정도는 될 거예요. 그게 약간 혹시 이혼이랑도 연관이 되나요? 그럼요. 근데 하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연을 뗀다, 붙인다. 네, 그죠. 근데 저 돈 싫지 않아요. 저도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산에 기도 가도 돈이 들어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 넣고 가야 되고 톨게이트 지나가야 되고. 그러나 먼저 하나 말씀드리는 건 하늘에 천명을 거슬리는 걸 갖고서 인연 떼어달라고 붙여달라고 오시면 안 합니다. 본처가 첩 떼어달라고 오면 해요. 그리고 스토커 떼어달라고 오면 그런 거는 해요. 때에 따라서는 소리 지르고 보낸 경우가 있어요. 아줌마 저기 본처 떼어달라고 하는데 나 그 짓은 안 해요. 아줌마가 거꾸로 반대 입장에서 첫 떼어달라고 오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편에 맞게 받고 그거는 하겠지만 그거는 안 합니다고 내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어떤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합니다. 부부간에 사는데 어떤 밖에 외간 여자가 생기고 외간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 어떤 상간남이나 상간녀와 합치기 위해서 멀쩡한 가정을 갖다가 해체시키기 위해서 인연을 떼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이번엔 인연,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 둘은 절대 천생연분도 아니고 인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지만 정말 둘 다 간절하기 때문에 인연을 붙여주신 적도 있으신가요? 부당집에서 뛰는 것보다 어려운 게 저는 붙이는 거라고 보는데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은 글쎄요 구단이나 더한 구슬 해도 못 붙인다고 저는 봐요. 와. 그리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건 뭔가 서로 간에 원하는데 트러블이 생기고 그럴 때 인연이 확실하게 붙어지려면 어떤 그 트러블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런 비술비방 같은 거, 부적을 쓴다든가 어떤 비방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해드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연을 맺으려면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조금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죠. 노력은 해야 어쨌든 예. 덕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부적을 100장을 내려가지고 온몸에 도배를 하고 가요. 시험 보러 가는데 근데 서울법대 간다고 공부 안 하고 부적만 100장 차고 간다고 서울법대 들어갑니까? 인간이 노력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떨어질까요? 눈에 가서 맞아가고 감이 터질까요? 그거 아니죠. 인간도 노력은 해야죠.